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네요. 네, 제가 먼저 제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과 현재 네, 피부관리샵에서 체형관리사와 피부관리사로 이제 일을 한지 13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준비했던 강의가 또 사업에도 도움 많이 되시면서도 네 제가 잘 녹여놨으니까요 오늘 그냥 쏙쏙 다 받아가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몇 번씩 이런 미팅 자리라던가 세미나를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친구를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제 현실 점검을 애터미를 통해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 애터미로 내가 원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던 이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품 강의를 한번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어떠세요? 너무 예쁘다라는 말로만 형용하기는 더한 아름답죠. 그래서 뭐부터 보이시나요? 피부. 그쵸. 네, 보자마자, 와, 피부 장난 아닌데? 그쵸. 근데 더 놀라운 장난 아니거는 이분들 나이에요. 이분들이 53세, 53세인데 피부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피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건조한 거. 피부가 같이 갈수록 속이 건조하고 그다음 탄력 떨어지고 색소 침착 김이 올라오고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SXT 샵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일 많은 관리를 받는 탑 관리가 바로 이런 MTS라는 관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 리들로 된 거를 갖다가 웬만한 우리 화장품들이 피부 각질층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니들 가지고 얼굴을 다 조사놔요. 그래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피부가 일부러 상처를 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 관리를 하는데 대신에 이런 재생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3일에서 길게는 열흘 동안에 다운타임이라고 해가지고는 피부가 재생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연예인들도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뷰티 디바이스죠. 네. 그래서 TV 광고 보면은 뷰티 디바이스 광고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저희 애터미에도 준비된 게 있죠. 네.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피스킨 부스터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갈바닉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근데 손으로 발랐을 때는요, 화장품 흡수율이 0.1%. 그럼 대체 내가 바른 99.9%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쵸? 손으로 갔든지 어딘가로 가긴 갔나 봐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 근데 갈바닉으로 하면 무려 10배나 높아져요. 흡수율이 1%나 된대요. 그 99%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갈바닉의 이 좋은 점은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흡수율이 높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화 시킬 수 있는 성분들. 그러니까 갈바닉 쓰면 꼭 같이 써야 되는 제품들 있죠. 꼭 걔네만 같이 쓸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다른 제품 못 써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모공 크기보다 큰 입자 성분들 흡수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얘네는 모공과 땀구멍으로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흡수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바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손으로 발랐을 때와 이 피부 겉에가 각질층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입자 크기와 함께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네, 안 들어가요. 갈바닉으로 했더니 들어가는데 뭐가 남았죠. 근데 이피스킨 부스터는 전체 지진을 일으켜요. 이렇게.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피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요, 피부층 전체를 갖다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요, 모든 성분들, 어떤 특정 이온화된 성분만이 아니라 모든 화장품들의 성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피스킨 부스터가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약자 줄임말인데 얘는 이제 전류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 그 이온 영동법이라서 갈바닉 같은 경우는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전압 가지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통 최소한 15분 이상은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낮은 전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언제 10분, 15분, 20분 이거 얼굴 문지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에 이온화된 성분만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이페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요, 매우 짧은 시간, 2분에서 길어야 5분 동안, 네,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전압을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성분이 가능하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임상시험 해보니까요, 흡수율이라던가 투과 깊이 개선되는 게 사용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더라. 네.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피부를 갖다가 현미경을 본 거예요. 처음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공만 간간히 보이는데요, 이피스킨 부스터가 닿는 순간 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래야 뭐가 쏙쏙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피부에서 근데 뗐었을 때도 구멍이 뚫려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피부에서 떼는 순간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네. 이제 실제 제가 관리샵에서 고객님들께 이피스킨 부스터 가지고 우리 중주파 기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해드리는데요.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집에서 그냥 얼굴 스킨로션 발랐을 때보다 이 촉촉함의 지속력이 더 오래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속 안에서부터 촉촉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피스킨 부스터 핵심적인 거는 바로 헤르츠. 헤르츠가 뭐냐면요, 초당 진동을 두드리는 정도예요. 진동. 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떡 만들 때 많이 치대면 치대수로 애가 쫀득쫀득해지고 막 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피부도 쫀득쫀득하고 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주파수를 통해서. 근데 1Hz면은 초당 한 번. 자, 볼게요. 1000Hz 이상이 되면은 실제적인 탄력에 관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래서 2200 이상의 Hz를 하면은 그때 돼서 보습에 대한 효과가 있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11000Hz. 나는 초당 얼굴 만 번 두들길 수 있다 하시는 분. 볼이 남아나질 않으실 거예요. 손도 안 보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초당 11000Hz는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아침마다 얼굴이 자꾸 부어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얼굴 이피스킨 부스터로 해주시면 붓기가 빠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자, 중요한 건요, 제가 이 그래프 나와 있는 거는 자료는 타사 제품에 대한 자료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1000Hz부터 시작하죠. 근데 저희는요, 10000Hz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 달라요. 네. 시작부터 10000Hz 시작해서 최대 60000Hz. 네. 자, 40000Hz 갔었을 때 항산화에 관한 제품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린 60000Hz예요.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 지금 이피스킨 부스터 쓰고 계시는 분들. 오, 역시 애터미 사업자분들. 네. 자, 전원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꾹 누르면 첫 번째 단계에 이렇게 블루 모드가 나와요. 그럼 이 블루 모드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요, 수분에 관련된 모든 제품 다 사용 가능한데, 뭐 정제수, 녹차수,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 그럼 그냥 어떤 거든 얘는 기본 사용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간은 5분이에요 자동 타이머가 5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이트 모드는 미백과 재생. 네, 미백과 재생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실 때 이 모드로 쓰시면 되는데 시간은 2분. 2분 만에 미백과 재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현대인들 바쁜데 너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탄력이 도움을 주는 제품 사용하실 때는, 네, 세 번째는 퍼플 모드로 해주시면은 얘도 2분 동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날씨 덥거나 할 때는, 그리고 내가 얼굴 좀 열감이 많은데 그래도 쓰고 싶다. 얘는 자동으로 온열이 되어 있어요. 온열 기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서도 온열 기능을 빼고 싶다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드를 꾹 누르시면은 뒤에 불빛이 꺼졌죠. 그러면은 열 기능은 없는 상태로 주파수가 전해져요. 예, 그러니까 피부가 내 홍조가 좀 있어요, 민감해요 라고 해서 난 열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열 모드를 끄시면 돼요. 다시 열 놓고 싶다 꾹 누르시면은 다시 켜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이 네 번째 모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레드 모드예요. 예, 대부분들 다 탄력 모드만 쓴다거나 이러신데요, 딱 끌어올리고 싶으니까. 근데 레드 모드가 되게 유용해요. 자, 앞에 있었던 세 가지 모드는요, 파랑색, 하얀색, 퍼플, 보라색, 그 세 가지는요 다 주파수가 나오고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요 쓰면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눈, 입술, 경동맥.
나의 목도 끌어올리고 싶어서 목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세요. 네, 목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다 쓸 수 있는 애는 레드 모드예요. 왜냐? 얘는 전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쓰냐면요. 얼굴에다가는 우리가 화장품 흡수할 때도 좋고 마사지 할 때도 좋은데, 자, 나는 눈이 좀 뻑뻑하다. 나는 안구 건조가 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네. 그분들은요. 얘를 레드 모드로 하셔가지고 열이 따뜻하게 한 40도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자, 제가 또 피부 관리사잖아요. 네, 꿀팁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으면요. 여기 눈에 뼈가 있어요. 이 눈을 감싸고 있는 알륜근이 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근육을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특히 스마트폰 많이 하죠. 그래서 어디를 푸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핑거 모양, 손가락 모양, 제가 이렇게 끝에가 날 이렇게 슬림하잖아요. 얘로 이 안에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흔들어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감싸줘요. 오, 따뜻해요. 감싸서 어디까지 가냐? 관자놀이. 쭉. 여기 관자놀이 때 살짝 압을 주고 쭉 빼줘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우리 밑에 여기 아이백이라고 해서 밑에 처지죠. 그래서 여기도 노폐물 많이 쌓이면 자꾸 더 이렇게 내려오거든. 두툼해지고. 이때도 끝에 이 부분으로 이 안에 뼈 있어요. 이 뼈 있는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고 훑어서 버려줘요. 제일 중요한 게 풀어주고 버려주고. 버려줘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온열 모드 너무너무 추천하고, 어깨 목 많이 긴장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로마 오일 바르시고 얘로 이렇게 목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잘 풀립니다. 네. 자, 중요한. 제가 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법을 사용한 제품, 그러니까 EP 부스터를 찾아보니까요. 가운데 보이시죠? 근데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1000Hz부터 최대가 40000Hz까지였던 얘가 299,000원. 저희는 10000Hz부터 시작해서 60000Hz까지 되는데 가격이 148,000원. 네, 그러면은 두 개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뭘 줘요? PV. 네, 소비가 소득이 되도록 또 PV를 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우리 알고 있는 게 뉴스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특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375,000원. 네, 그러면 주변 고객님들께, 저 샵에서 EP 부스터 되게 많이 나갔어요. 핵심적인 거, 차이점. 그 갈바닉과 EP 스킨 부스터의 차이점하고 사용하는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드리면은 구매를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또 행사하고 있어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가 원래는 148,000원에 75,000 PV인데 지금 15,000 PV를 더 드려서 9만 PV입니다. 네. 피부 나이는 낮출 수 있고, 네, 우리 매출을 올리는. 사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진동모드, 온열 기능 같은 경우는 진동모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동모드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진동모드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진동모드를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으시겠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제 강도 조절도 할 수 있으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스크 시트, 이거, 얘는 이제 응용 방법인데요. 얼굴에 우리 마스크, 엑스퍼트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를 하시고 탄력 모드 있고 수분 모드 있고 화이트닝 모드 있잖아요. 제가 어제 썼던 거는 얘를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고, 자, 똑같은, 보면은 저기는 불투명하게 하얘졌죠. 제품이 흡수되면 우리가 마르잖아요. 하얘지잖아요. 근데 제가 5분 동안 블루 모드로 했었을 때예요. 그 당연히 옆에 반대쪽은 안 했어요. 네, 한쪽만, 왼쪽만 하고 오른쪽은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차이 확 보이지 않아요? 왼쪽은 흡수가 다 됐어요, 벌써. 예. 네. 근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 내가 언제 팩을 15분에서 20분 하고 있어! 하면 이거 쓰시면 된다는 거죠. 네. 흡수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근데 이제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채널, 그 애터미 들어가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염증성 여드름 많이 올라와 있거나 피부암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심장이나 이런 기기 이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사용하기 전에 말씀 여쭤보고 상담하고서는 해드리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게 있어요. 눈과 뇌와 피부가 좋아하는 땡땡땡 테라피. 네, 바로 저희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세 가지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죠. 혹시 아로마 에센셜 잘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 활용법 잘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제가 여기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건 줄 알았어. 알려드릴게요. 네, 자, 너무 예쁘죠? 고준희 배우예요. 자, 차이점 보이세요, 혹시? 네, 승모근, 목, 두께. 목선이 예뻐야 진짜 미인인 거 아시죠? 다들. 뭐가 더 아름다워 보여, 보더라도.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것도 목이 가늘어야 얼굴 더 작아 보이거든요. 자, 제가 열심히 늘렸어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어제. 자, 이렇게 승모근이 발달하고 목이 점점 두꺼워진다. 나 옛날에는 어깨가 이렇게까지 안 높았는데 왜 이렇게 어깨 높아졌지? 산이 되고 있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주로 어깨 목 통증이 있고 눈의 피로도와 안구 건조증이 높아지고 두통, 그다음 쥐젖 잘 생기고 비립종 생기고 얼굴 기미가 잘 생기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체형 교정을 또 많이 한다 했잖아요. 어깨랑 목의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어깨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요, 이 근육이 점점 수축이 되죠. 그러면은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자꾸 적어져요. 왜냐하면 머리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고속도로가 어디냐면 우리 경추, 뒷목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점점 경직되니까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요. 여기에 열이 자꾸 가둬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얘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얼굴에 열이 몰리니까 기미, 멜라닌 색소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순환이 자꾸 정체되다 보니까 쥐젖이 생기는 거예요. 쥐젖은 세포가 노화가 오면 생겨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20대 분들한테도 많이 보여요. 핸드폰을 많이 하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통. 당연히 어깨목 있는 부분이 여기 근육이 이제 경직되니까 머리 혈액 공급이 안 되니 머리가 아프죠. 예, 그리고 눈의 피로도도 마찬가지로 눈의 안압이 자꾸 오르게 돼요. 눈에 열이 오르고.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깨목 예뻐지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깨목이 풀리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건강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뇌혈관. 혈관질환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 엄마께서 뇌혈류 장애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급성 스트레스로 이 목에 이쪽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한 거예요. 근육이 긴장하면서.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님들 샵에 오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목 풀으라는 얘기를 꼭 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제일 큰 건 잘못된 자세 때문이고 피부 당연히 이 림프 순환이 안 되고 전체적인 순환의 흐름이 떨어지니 이렇게 쥐젖이 생겨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풀어주는데 그냥 스트레칭만 해도 좋겠지만은 이왕이면 뭔가 아이템을 써서 우리 도구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사용하는데 저희 아로마 에센셜 같은 경우는 증기 추출법인데요.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기체로 증류되었던 걸 갖다가 냉각기를 통해서 오일 입자로 추출된 진짜 백이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진짜 백이 에센셜 오일. 그래서 워낙에 작은 입자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 아로마 관리를 하고 나면은요, 어디에서까지 성분이 검출되냐면 혈액 내에서까지도 아로마 에센셜 성분이 검출 결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걸 써야 될지가 진짜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이제 가져와 봤어요. 제가 분명 모델을 먼저 섭외를 했는데 혹시 모델분이 네 보이시네요. 앞에 한번 나와 주실까요? 네. 제가 머리를 위로 조금 똥머리처럼 묶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진짜 저희 고객님들한테 안내해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이죠? 오, 뻣뻣하시네요. 엄청 딱딱하네요, 벌써. 자, 여기가 1번 풍부혈. 여기가 기의 흐름이 다니는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풍부혈이 쏙 들어가고요. 그 양 옆에 또 오목 들어가는 양쪽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풍지혈이에요. 두통에 굉장히 좋은 경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군데를 제가 푸는 거 할 건데 준비물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페퍼민트, 그 다음에 레몬이에요. 레몬은 우리가 독소 배출 작용에도 도움을 주고 페퍼민트 같은 경우 근육 완화, 근육통 완화랑 근육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일단은 저 이거를 보여드리고선 할게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1번은 이 풍부혈과 양쪽 풍지혈을
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경추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서 왼쪽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5번, 6번을 흐름을 좋아지게 만져드릴 거예요. 네, 뭘? 에센셜을 발라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뿍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대추혈이라고 있거든요. 점점점 내가 자세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여기에 많이 튀어나와져요. 네, 그래서 경추뼈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무조건 제가 버려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주먹으로 가볍게 풀어가지고 얘를 버려줄 겁니다. 그럼 이제 말이 필요 없게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샵에서 제가 하는 거요. 고객님, 어깨나 뭐가 안 아프세요? 너무 아파요. 아프죠? 그 혹시 눈에 안구건조증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시죠? 대부분 다 있어요. 솔직히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냥 질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어깨 목 많이 경직되어 있고 눈의 피로도가 높으신데 제가 1분 만에 한번 풀어드려 볼까요? 어떻게 1분 만에 풀어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요새 푹 빠진 게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있어요. 제가 그걸로 1분 동안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라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같이 섞어주는 오일로는 제가 마멘케어 바디오일을 많이 써요. 우리 호호바오일 있잖아요. 근데 워낙 그게 귀하고 양이, 네, 고객님들한테 너무 막 쓰기는 그래서. 근데 얘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섞어 쓸게요. 이 경추가 이렇게 뻣뻣해지게 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산소 공급이 자꾸 부족해져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이 잘 와요.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바르냐 면요, 아까 승모근, 예, 승모근까지 발라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먼저 풍부혈을 눌러주고요. 풍지혈을 가볍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 목선을 따라서 옆에 라인을 주먹으로. 주먹이 우리 도구거든요. 주먹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아까 튀어나온 대추혈 부분 있죠. 대추혈을 중심으로 왼쪽. 얘가 풀려야 어깨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풀었으면 다 버려줘야 되잖아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쭉 좀 더 길게. 여기도 쭉 길게. 왜냐면은 아로마가 그냥 발라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은 마찰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대신 중요한 건 제가 테크닉을 잘해서가 아니라 얘가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는 동안에 얘가 일을 계속 해줄 거예요. 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멘트까지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자, 저희 이제 아로마 에센셜 발라놔주고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고객님이 좋은 걸 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보세요. 제 손님처럼. 어때요? 시원하세요? 너무 시원해요. 그쵸? 시원하죠? 네, 이게 이 다른 아로마하고 다르게 먹을 수도 있는 아로마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 때문에 식용이 가능한 게 없는데 얘는 프랑스에서 인증받은 거라서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저는 레몬 같은 경우 타서 먹어요. 그러면 몸에 이렇게 복부 같은 데 가스 배출은 좋거든요. 좀 집에서 쓰시면서 파스보다도 효과적인 게 페퍼민트 오일이에요. 네, 저희 엄마가 진짜 이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파스 안 바르고 이거 바르시거든요. 저도 손목을 많이 쓰니까 이거 발라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실제로도 이 아로마 에센셜 자체가 일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 아프세요? 라고 여쭤 아프세요? 그럼 제가 1분 만에 완전 가볍게 만들어드릴게요.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아로마를 푹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뒷목 탁탁 터치해주면서 머리로 혈액을 왔다 갔다 공급해주는 고속도로 같은 곳인데 네, 어깨랑 목이 경직되면서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다 보니 안구건조증과 안압이 차오르게 되고 두통과 뒷골당김 결국에는 뇌혈관 질환까지도 위험해집니다. 라고 그분에게 정말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럼 선택은 누가 해요? 그분이 이제 내가 쓸지 말지는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아로마를 깊숙이 넣어주고 싶은 부위가 있으면요. 그 부분에 바로 좀 눌러줘요. 시원하시죠? 예. 네, 계속 시원해져요. 그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얘는 네, 100% 프랑스산 유기농 등급 받은 거라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아로마 에센셜인데도 식용이 가능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떠세요? 완전 시원하시죠?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지를 여쭤보죠. 네, 추가적인 멘트로는 저는 이거 가지고 손님들 복부 마사지 할 때 꼭 써요. 왜냐면 진짜 독소 배출에 도움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겨드랑이 안쪽 애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독소로 인해서 어두컴컴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나 사타구니 부분이라던가 이런 색소가 순환이 정체된 곳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들에 할 때 이 에센셜 오일을 섞어가지고 레몬 아로마 섞어서 해드리면은 순환이 잘 되고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자, 이거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화장품 판매용으로 그 허가를 득했고, 다만 한국하고는 문화가 좀 다른 게 유럽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로마 테라피 혹은 허브를 이용한 어떤 치료법들이 발달을 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식음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의 전 원료 자체는 식음이 가능한 등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식음이 가능한 등급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예요. 알겠죠? 네. 저희가 자, 그래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이 유기농이다. 근데 또 손님들이 그래요. 유기농 저 쓰는 것도 유기농인데. 저도 유기농인데 다 유기농이라 하거든요. 그 차이를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요. 코스메비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어요. 이 코스메비오가요. 유기농 검사 유기농 브랜드 중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가장.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코스메비오 마크 인증 받았다 그러면 아 유기농이다 진짜 유기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코서트 해가지고는 내추럴 코스메틱 내추럴이라고 써있는 건 천연 인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분의 최소 95% 이상 천연 유래이고 성분의 최소 50% 이상 식물 유래여야 돼요. 그리고 제품 내용물 무게 최소 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가닉. 분명 같은 에코서트인데 얘는 내추럴이었고 얘는 오가닉이에요. 오가닉은 천연이 아닌 유기농. 달라요. 그래서 유기농 인증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성분의 최소 95% 이상. 아까는 50% 이상이었잖아요. 확 높아지죠. 95% 이상. 그리고 제품 내용물에 아까 같은 경우는 5% 이상이고 얘는 10%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된다. 더 까다로워지죠. 근데 더 까다로운 게 코스메비오. 네, 코스메비오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성분의 95% 이상이고 유기농법을 재배된 성분이 최소 95% 이상이고 전성분 10% 이상 유기농 원료까지는 앞에랑 같은데 그 뒤에 뭐가 많죠. 전성분 10% 이상 유기농 원료인데 지정된 화학성분 미네랄 오일, 실리콘 오일, 합성유화제, 합성점증제, 계면활성제, 인공색소, 인공향, 합성방부제, 합성용 매제 사용이 금지다. 네, 그래서 진짜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추럴, 천연, 유기농, 코스메비오. 근데 저희는 코스메비오의 네 오가닉이라는 거예요. 짱이죠. 네, 엄청난 거예요 요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애터미 그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염증에 굉장히 좋아서 여드름이라던가 또는 염증, 그러니까 아토피라던가 아니면은 습진, 무좀, 그리고 벌레 물렸을 때 알러지 반응 올라왔을 때 되게 좋아요. 뒤에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Y존케 여성분들 같은 경우나 속옷 같은 거 할 때 중앙부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가장자리에다가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레몬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 피부에 좋기는 한데요.
단독 사용 가능한 거는 라벤더밖에 없어요. 얘만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섞어서 쓰셔야 됩니다. 로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일 샵에서 인기 많은 베스트가 레몬이에요. 왜 이 향을 맡자마자 사람이 기분이 확 좋아져서 문떨 제가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촥 바르잖아요. 그러면 향이 너무 좋다. 좋죠. 이게 유기농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도 피곤할 때 우리가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가요. 이거는 운전하면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상현 총장님하고 오롯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려하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뿌려가지고 앞에 놔뒀어요. 이렇게 막 바람 나오는 데다가. 네. 자, 실제 사용. 이게 뜨끈뜨끈 어제예요. 제 팔이에요, 팔. 그러니까 제가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탕후루를 한참 먹었더니 당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만 피곤하거나 뭐 하면요. 오른쪽 팔 안쪽 여기만 올라와요, 알러지가. 어제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와가지고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뻑뻑 긁었어요. 근데 알로에를 발라도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또 강의도 해야 되니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또 PPT를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안 간지러운 거예요. 봤더니 저기 가라앉았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하은국장님한테도 막 찍어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솔직히 이거는 찍지 마세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쟤는 유기농 인증,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지만은 아까 코스메비오 인증은 안 받았어요. 없어서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인증 받은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34,000원인데 저희는 23,000원이잖아요. 근데 미쳤죠. 저희 지금 원 플러스 원 하잖아요. 저는 쟁였어요. 샵에다가 막 손님들 인기 많으니까 한 개 11,500원. 세 개짜리 묶음되어 있는 거는 한 개당 9,966원이에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들에게도 건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애터미 전도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온열기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로마라던가 오일 종류가 들어간 걸 사용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은 그 온열 모드를 제외한 주파수가 나오는 애들 있죠. 그걸로는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네. 온열 모드만 사용하셔야 되세요. 네. 네. 아, 어깨가 아프면요. 어깨가 아픈 이유가 사실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깨를 타고 올라온 이 어깨 목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발라주실 때는 이 부분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타고 올라서 목 부분을 꼭 같이 발라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깨라던가 목은 회전이 가능해야 돼요. 관절들이. 그래서 발라주시고 꼭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죠. 자, 근데 이거 꿀팁인데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왔으니까 알려드려야죠. 이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목 돌려보세요. 약간 우와 좋다 막 이러시거든요. 안 돼요. 호흡이 중요해서 얘를 돌릴 때 호흡을 들이셔요. 내려올 때 후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돌리고 내쉬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과 근육 사이에,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육과 뼈 사이에 노폐물 껴있던 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폐물들이 딸깔딸깔딸깔 나가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깨 목 아프실 때 발라주시고 이렇게 마사지 해준 다음에 호흡을 해주세요. 돌릴 때도 호흡 들이시고 후 내쉬면서 뒤로. 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